여러분, 여기는요, 청천 그 뒤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쪽, 지금 차량들이 쭉 있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들이 전부 새까만 먹석밭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범람하기 때문에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돌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저런 그 바위들, 이런 거가 그 유명한 청천의 그 쑥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 바로 발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쑥돌이거든요. 그래서 청천하면 이제 쑥돌이 또 참 유명해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초기 살아가지고 잡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샘플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쑥돌인데 물론 이제 감으로는 좀 부족하죠. 우리가 남한강 하면은 뭐 우리 수속인들에게 남한강 성지 그러면 뭐 불운이다 이렇게 하듯이 이쪽에 청천 이쪽에는 여기가 쑥돌의 성지예요. 쑥돌의 성지. 쑥돌이 성지들입니다. 여기가. 이런 거일 때 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저게 다 지금 변화랑 다 보이시죠? 저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막 물고임도 있고 이게 다 지금 원석들이에요. 이제 건너다 보시면은 저렇게. 네. 쭉 건너다 보시면 이렇게 저기 이제 캠핑 하시는 그 지금 약간 비탈 사면 경사면들을 전부 보면 그 돌들이 지금도 조금씩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도 계속해서 청천의 돌밭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약간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돌들 이런 돌들이 새소리 나고 이게 이제 청천 먹석. 그래서 쑥돌하고 먹석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청천 뒤뜰의 캠핑장 바로 그 조금 아래쪽에 보면은요 또 이런 돌밭 그리고 여기도 많은 분들이 캠퍼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또 마침 주말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썰매놀이도 하고 예. 날씨가 뭐 아무리 추워도 절기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맞이 채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전부 이렇게 검정색 빛을 띠고 있는 이 돌들이 정말 그 청천의 먹석들입니다. 네. 여기서 쑥돌을 만나는데요. 이 쑥돌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저렇게 네. 아유, 꽤 많이들 오셨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변한 게 바로 이런 풍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뾰족뾰족뾰족하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냥 일반 눈이 아니에요. 보세요, 깃털 같기도 하고 아주 뾰족뾰족하고 하나의 뭐 빙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빙침. 여기 보시면 요 뾰족하게 빙침, 얼음침. 한번 볼까요? 이건데요. 이걸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단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왼쪽 밑에, 왼쪽 밑부분도 그렇고, 봉도 그렇고, 그렇죠? 네. 먹석이 이 정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아니. 뭔 코쟁이가 여기 와야 있어.
재밌죠? 네. 코딩이 그거가 있네요. 또 우리가 재미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 이런 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돌도 있고. 근데, 이 머리 부분이 좀 깨졌어요. 뭐, 안 깨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썩, 뭐, 가져가야 그날 돌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돌은 요 돌은 제가 이렇게 비치면은 한번 보세요. 네. 보이십니까? 제법 에, 이것도 내 경으로 다 보여요. 능선, 계곡, 또 거기에 약간 그 담이나 물고인 같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는 이렇게도 한 번씩 해서 보는 거예요. 아, 드디어 여기서 한 점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이걸 좀 씻어 볼게요. 자, 일단 봉이 보이시죠? 봉이 아주 잘생겼네요. 어디, 자, 뭐 손시려운 건 걱정 없다니까. 이런 돌 만나면 안 시려워, 손이. 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문제는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봉을 보자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자, 네, 에, 물론 우봉으로 붙었는데 봉이 그런 대로 아주 잘 붙었어요 봉이. 근데 이게 이대로 깔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게 없으면 좋았는데 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돌을 한번 제가 잘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네. 자, 한번 보세요. 돌아가면서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디가 더잘 보이나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네. 네, 괜찮아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 왜냐면 봉이 참 잘생겼어. 예, 아주 그 도톰하니 예,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는 가서 제가 한번 연출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점심도 먹고 예, 돌밭도 마음껏 누비고요. 예, 저렇게만 봐도 그냥 턱 트이고 예, 참 좋습니다. 에, 저런 솔밭에는 많은 캠핑객들이 와서 한가로운 그 주말을 아주 만끽하고요. 이 보이시는 다 바위들이 여기에 그 토종석들이 원석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조금씩 뭐 수마가 됐거나 변화가 있거나 자, 이런 돌들은 지금 현재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석복을 누리는 데 쓰이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다시 또 화석이 생기고, 또 오랜 수만 년의 세월을 흘러서 또 멋진 또 수석들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에, 그때 세대에, 만약에 그때도 수석이 존재한다면, 그때 세대들이 또 누릴 수 있는 석복들이, 이렇게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걸 미리 저희들은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탐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청천 탐석에서 정말 어렵게 한 점, 취해서 가져온 단봉 평원경이 되겠습니다. 이 석질은 물론 청천의 그 먹석이기 때문에 아주 그 쇳솔이 강질석으로 되어 있죠. 워낙 그 석질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그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 접근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이와 같이 이렇게 봉이 물론 이제 좌우를 나눌 때 우봉으로서의 예, 봉이 이렇게 잘 쓰고 이렇게 평이 평평하게 이루어진 이런 돌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앞쪽이
약간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봉이 크지도 적지도 이 사이즈에 아주 규격에 맞게 그리고 도톰한 그 단봉이 참그잘 나온 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평으로서는 그다지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그 청천에서 그래도 이렇게 수반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런 돌을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감상을 해봅니다. 네.